지난 에피소드에서 카피와 무브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카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식으로 카피로 할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죠? 이 경우가 카피였잖아요. B, E 이거죠? B와 E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Let B equal 9이고 돼 있고 그리고 한줄 끝났어. Let B를 가져오는 게 E죠. E equal B 이렇게 했을 때, 요 데이터 값이 서로 B의 값이 E로 그대로 복사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copy trait를 implement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copy trait를 implement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 B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 타입, 지금 이 데이터가 뭐죠? I32예요. I3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copy trait라고 하는 것을 implement를 한 거예요. 그래서 I32에 대응하는 데이터 타입 9라든가 10이라든가 11이라든가 뭐 315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이 들어가 있는 값을 다른 변수로 넘길 때는 그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럼 카피 트레이트를 이렇게 임플멘트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것은 요거 좀 요렇게 해야겠네. 대표적인 것이 좀 전에 봤던 I32와 같은 뭐 F 뭐 32라든가 이런 등등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숫자들이고 두 번째는 문자열인데 이걸 STR이라고 그래요. STR, STR. 이것도 이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주소를 조금 이걸 한두칸더 늘릴게요. 두칸더 늘렸어.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HI라고 하는 variable 하나 만드는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풀을 넣자는 거죠. 풀 넣게 되면은 그러면 보시면은 얘도 봐요. 얘도 스트링해서 풀가 들어있죠. 스트링 프람 풀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은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str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스트링 오브젝트가 돼 있어요. 같은 풀에도 저장되는 공간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얘는 copy trait가 돼요. str은 copy trait를 copy trait를 implement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j가 있고 j equal 여기다가 let j equal i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그냥 그대로 복사되어서 와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왜 얘는 그대로 스택에 있고 얘는 이렇게 힙으로 가 있느냐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컴파일 타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컴파일 타임에서 컴퓨터를 우리 컴파일을 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실행 시점에 그 코드를 해석을 해서 그것을 컴퓨터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컴파일을 해서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걸 돌리는 방식이 컴파일 방식이잖아요. 근데 컴파일하는 시점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확정되면은 그러면 스택에 위치합니다. 2 같은 경우는 F00로서 이미 데이터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 있으면 되는데 스트링 프람으로 해서 풀을 만들게 될 때는 얘는 언제든지 이 데이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크기가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스트링 프람으로 만들게 되면 요 풀을 만들게 되면 이 풀은 데이터를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딱 이대로 있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죠? 이렇게 데이터 크기가 처음부터 확정이 딱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스택이 있습니다. 지금 벡터도 보시면 1, 2, 3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봐가지고 여기다가 5도 추가할 수도 있고 6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9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중간에 어떤 특정한 걸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가 데이터의 사이즈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다 힙에다 저장을 합니다. 힙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공간의 주소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와 힙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차이점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copy trait를 다 implement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j equal i를 하게 되면은 이 i에 있는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됐서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struct dummy는 우리가 만든 user defined 데이터죠. 그죠? 기억나시죠? user defined data type.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요거는 요런 dumm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든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럼 얘는 copy냐 아니면 move냐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move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건 다 move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는 여기 저장된단 말이에요. 저장되고 그 포인트를 여기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copy trait를 implement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우리 i32처럼 지금 a에 dummy가 들어가 있고 b에 a를 넘긴다고 했을 때 a도 남아 살아있고 b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copy trait입니다. 이게 move trait 같으면은 a를 b로 넘기게 되면 a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move입니다. move 인 경우 a disappear becomes disappear 사라지는 거예요. copy 인 경우에는 both a and b align 둘 다 살아 있는 겁니다. 이게 copy trait예요. 근데 우리가 copy trait를 implement 했죠. 위에서 implement 했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둘 다 살아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니까 copy trait는 그 shoop trait가 있습니다. copy trait가 또 implement 한 또 다른 trait가 있어요. 그게 copy trait fixed 어디 있나요? making 여기 있네.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copy만 했을 게 아니라 clone도 같이 해줘야 돼요. copy를 하게 되는 것은 몽땅 다 clone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클론이 카피의 슈프 트레이트란 말이죠. 클론 is a shoop trait of copy입니다. 그럼 슈프 트레이트란 게 뭐냐? 예전에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트레이트 카피 트레이트 카피 하고 여기다가 클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슈프잖아요. 여기 클론이 카피의 슈프 트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시죠? 바로 이네리턴스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피를 할 때는 반드시 클론도 같이 임플멘트를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 지워버렸네요. 얘는 지금 안 되고 얘만 지워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돌리려고 하면은 좀 일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일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거 그대로 making copy 요 copy만 있는 경우로 돌려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copy에다가 클론도 있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이 다 있는 경우에 implement 이걸 Rust C에서 컴파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클론은 빼고 카피만 남겨놓고 이걸 Rust C로 컴파일했을 경우 나오는 에러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